맞아 맞아 맞아. 왜 저게 더 좋을까? 위에가 더 좋아요? 저는 밑에가 더 좋아요. 왜 그럴까? 나도 왜 밑에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 밑에가 더 좋아 위에보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오 잠깐만 그럼 여기다가 아 좋았어. 안경? 안경도 없애라고? 저는 안경 좋아서요. 안경 싫어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허리라인 가로로 한 줄 쫙 제발. 톡! 아.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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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더 얇게 한다며. 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뇌가 활성화된다. 와. 잠시만. 그럼 아이분들은 비행기에서 옆자리 사람이랑 수다 떨어본 적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옆자리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와이? 어째서? 굳이?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뭐가 왜? 수많은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해의 질문. 그러게. 왜 그러는 거지? 납치범들이 저러는 거 아니냐고? 모르는 사람한테 왜 말을 걸지? 시끄러! 증세다! 살림 따위는 모른다. 너희 돈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실패는 너희 것. 진짜 저렇게 써있는 거예요? 일본어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불만을 말하는 녀석은 증세다. 좋았어. 증세다. 뭔 말이야. 연이은 증세 때문에 민심이 하락 중인 기시다 총리의 별명인 증세의 안경을 소재로 만든 짤. 뭐야. 그래? 이분이 약간 이런 밈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뭐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펑클색자가 지금 지지율 1위야? 아니 사람 이름이 펑클색자야. 나 저 사람 이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펑클색자야.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펑클색자가 일본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라네. 내가 하나도 모르지만 뭐랄까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이 호감이니까 그냥 와꾸가 확실히 좀 되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미국 사람들도 이 트럼프 생긴 게 좋아서 뽑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미국인이 좋아하는 얼굴상이래. 그 키가 크고 등치도 좀 있고 이 머리도 약간 노랑머리고 그냥 전형적인 아메리칸이라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제가 뭐 모르겠어요. 어제 들은 얘기야. 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외모도 은근히 중요하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아래는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 간단 요약.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더 제대로 사용한다. 일본 애들은 줄임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오는 한국인들은 제대로 배운 게 티가 난다. 아 그래? 아 비속어나 은어 안 쓰고. 그건 뭐 우리도 똑같지. 몸무게만큼 할인. 회원권 구매 고객님께 첫 시술 금액을 고객님의 몸무게만큼 할인해드립니다. 감당 가능하세요? 나 간다. 나 간다. 이것들이 그냥 지금 나 그냥 100 넘어가는데. 그럼 120% 할이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20% 추가로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돈 받고 시술 받고. 카카오 민간인 시찰한다더니 진짜네. 이놈들 어떻게 못하냐. 지금 지금 이성과 카톡 안 하고 있죠? 무료 카톡 소개팅 받고 썸. 카톡 그거 있던데? 카톡 AI 이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 아니 왜 저런 걸 해보는 거? 아니 갑자기 바꿨네. 저거 했는데 바꿨어요. 아니 근데 왜 꼭 이걸 하는 거야?
어 바꿨어. 어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었어. 한년 아자자자자자. 논란이 되고 나서 바꿨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보다 우수하다. 바꾸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얼마? 바꿔주지 못해 미안해요. 임금체 어찌 변경할지는 잘 모르겠어. 신하체 성인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못 바꿔준 미안. 이 새끼 봐라. 텔레그램은 우수하다. 텔레그램은 정말 뛰어나옵니다. 로봇체 텔레그램 우수. 한남 대교해보자고. 자, 정중체 어떻게 변경해야지 잘 모르겠대. 아 넘어가달래. 한남. 아 모르겠대. 안되네. 트위치 치지직. 야 그냥 뒤에만 이렇게 바꾸면 뭔 재미야. 그냥 입니다 이에요 이라오 하시옵니까. 이거 별로 재미없다. 이거는 AI 배고픈 햄스터 그려주세요. 귀엽네 배고픈 햄스터. 달이 AI인가 보네요. 아 이건 좀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는. 아 이것도 좀 징그럽다. 아 조금 불쾌한 골짜기. 어 점점. 어 이거 좀 이거 뭐죠?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는. 이건 공포 게임이고 거의. 어 holy shit 이건 아니지. Oh my god 이제 햄스터가 아니게 됐어.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어 이제는 갑자기 우주 초월적인 존재가 됐는데 안으로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 같이. 더 이상 햄스터가 아니야. 점점 우주적인 존재가 됐어. With huge and cosmic scale 이라고 하니까 우주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커비가 돼가고 있어. 세상에 궁극체 햄스터. 배고픈 햄스터 궁극체. 뭔가 그로테스크해요. 21조 보물선을 발견한 뒤 주변 나라 반응. The One Piece! The One Piece is real. 21조 원. 와 21조 원? 왜 21조 원이야 돼? 산호세 1708년 콜롬비아 해저 침몰. 200톤 실고 가다 침몰했다. 약탈 보물. 21조 원 가치. 야 One Piec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문장 나옵니다. 스페인 함선이 볼리비아와 페루를 약탈해서 보물을 가지고 가다가 그 나라 영국 함선의 공격으로 콜롬비아 지역에 침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이유가. 자 스페인 우리나라 배니까 우리 거다. 볼리비아 페루 우리나라 약탈품이니까 우리한테 돌려줘. 콜롬비아 우리 영해에 침몰했으니 우리 거다. 미국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에 침몰한 거 알아냈으니 우리 거 아니냐. 우리가 발견했다. 영국 우리가 침몰시켰으니 오치 좀. 우리가 CS 쳤잖아. 내가 경험치 먹어야지. 못 먹었다고? 그거 내가 죽인 거 그게 맞나요? 유엔 문화유산이니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일단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되는데 딱 한 명 딱 한 곳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딘지는 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딱 한 곳이 좀 이해가 안 돼. 자 이번에 날씨가 엄청 추운데다가 심지어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45도 꺾인 채로 얼어버렸어요. 냉동 셔츠 팝니다. 멸망 직전이었던 PC방 업계 근황. 상사랑 밥 먹기 싫어요. 2030 직장인들 이곳에 모였다. PC방인데 점심시간에 직장인과 학생들로 거의 만석? PC방이 아니고 밥 먹으러 간다는 얘기야? 상사랑 밥 먹기 싫다고 나 혼자 PC방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게임 한판 하고 뭐 그런 느낌인가?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약간 점심시간에 PC방 간다. 뭐 일리 있는 것 같긴 해요. PC방 음식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근데 PC방 음식들 냉동 데우는 건데. 맞아 맞아. 나는 그 일본의 도시락 문화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아침에 일본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줘서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 뭐 내가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뭐 도시락 쌀 필요는 없고 그냥 집에서 그 냉동 식품 같은 거 돌려놓고 그냥 해도 되잖아. 밥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냉동 돌려놓고 도시락으로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이번에 도시락 싸주는 와이프 유튜버분 난리가 났다고요? 그건 또 뭔 말이야? 별게 난리야? 도시락
부부싸움 후 도시락 그 말은 하지 말걸. 새벽 6시에 싸는 신랑 도시락. 한 달 10만원으로 남편 도시락 만들기. 볶음밥은 이런 건 진짜 대박이다. 애호박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야, 어떤 남편인진 몰라도 부러워 뒤지겠네 진짜. 그저 밥 해주는 노예 그 자체. 진짜 없어 보이는데. 남편이 원래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욕을 하지? 나는 저 남편을 뭐라 하고 싶은데. 너 이 새끼야. 뭐라고요? 나 땡 체제를 위해 영화 만들던 감독이랑 뭐가 다르니? 가부장 체제 선전에 앞장선다고. 저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도시락 싸면 싸는 거지 뭐. 참 저어가지고 뭐라는 게 너무 웃긴다. 아 내가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자꾸 이런 나 이렇게 이런 거 하기 싫다고. 근데 계속 이런 게 나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많긴 한데 아니 자기가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안 해준다고 나는 우리 와이프 나는 내가 우리 와이프가 나를 안 사랑해준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다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일본인이 화가 난 이유? 우유 크림빵 세븐일레븐 일본이 병합당한 거냐면서 화내고 있다. 아 우유 크림빵 한글이 더 크게 써있어서 화낸다고? 근데 왜 한글이 더 크게 써있지? 우유 크림빵? 저거를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겠는데 나도 왜 우유 크림빵이 더 크게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 일본에서? 아 화낸 건 아니고 드립을 쳤다고? 한국말 써져 있으면 좋아하잖아. 커피숍 가면은 영어로 인스타 감성으로다가 막 죄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그 글씨체로 써놓고 영어 막 그런 것처럼 약간 뭐 그런 건가? 콜라보 피자의 모티브가 된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뾰족뾰족 헤어스타일. 야 임마 그냥 나와 이 새끼야. 유이왕 써있네 씨. 뭐야 이거 이 새끼들. 아니 숨길 생각을 하라고. 이게 뭐 힌트가 뭐고 이씨 임마. 아 쟤 누군지 알겠어요. 쟤 바트 심슨이요. 50% 긍정 50% 부정. It's a masterpiece. 그저 웃음벨. 누구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서 나눠 먹었는데 신입 한 명이 마실 거 사왔습니다 하면서 흰 우유 1리터짜리 두 개를 사온 거예요. 야 왜 우유 사왔어 라고 했지만 원래 케이크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엄청 맛있는 거 아세요? 원래 빵에는 우유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들 호평이었다. 보통 기합이 아니네 신입이. 새끼 맞자라리야. 피자에 우유도 맛있다고? 아 피자 아 그거는 잘 모르겠다. 특히 찍어 먹으면 지려요? 피자를 우유에 찍어 먹는다고? 혹시 탕수육 찍어 드시나요? 혹시 민초 드세요? 사상검증 들어간다. 나의 2023년 리캡이 도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봐도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오케이 뭐 힘내세요. 커뮤니티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류 내 말에 토다는 인간들. 내 말을 항상 모르는데 꼭 한마디씩 토를 다는 인간들이 있대. 의견의 교류는 금이 맞는 사람들끼만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건가? 그래 네 말이 맞아. 응 그래 맞아. 너 말이 다 맞아. 300만 돌파. 이거 이번에 그 영화인가? 와 뭔 남자밖에 없냐. 서울의 봄. 1212 배경의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니까. 아 뭐 또 여자 없다고 그러... 아 이거 또 이게 야 이거 자꾸 왜 나한테 이런 거 보내는 거야. 어? 아 나 진짜 이게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왜 여자 전두환은 없어요? 머리 아파. 여성 평론가가 서울의 봄은 남성 사랑을 못 버린 남성 카르텔이 만든 영화의 결정체라고 까는 평론이 올라왔다고. 아 나 진짜 그 제발 그런 거 말하지 마. 아 왜 전두환은 여성 흑인 안드로진 섹슈얼이 아닌가요? 모바일 기기 한 대당 판매 수익 2분기 기준 한 대당
아, 그래서 삼전이 많이 파는데도 돈이 안 되는 거구나. 애플은 마진을 엄청 많이 남겨놓네. 15만 원이 남는데 삼성전자는 팔아봤자 2만 원밖에 안 남는다? 야, 10원이, 11원이면 그냥 껴주지 마라. 이거 너무 이거 LG 고로시 아니냐? 아, 이거 그래프 누가 만들었어? 이 정도면 그냥 빼줘라. 이거 그냥 LG 그냥 너무 정직하네. 여러분, LG 좀 챙겨주십시오. LG 진짜 나 괜찮은 저기 브랜드야. 나쁘지 않아. 저 모니터 전부 다 LG 쓰거든요. LG 괜찮아요. 이렇게 안 남겨먹고 고객님밖에 모르는데. LG, 예, 해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래프인데, 굵기 제일 조그만 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으면 되는데. 면이 아니고, 그냥 줄로 한번 그은 거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건 여러분이, 내가 웃으면서 봤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삼성전자랑 LG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니뭐니해도, 신토부리가 중요하잖아. 근데 참, 진짜 애플, 장사 잘한다. 넷플릭스 주도적인 강한 여성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 더 아이돌 마스터. 러브 라이브와 아이돌 마스터랍니다. 이거 진짜냐? 명지 전문대 똥궁기가 있나 봐요. 항공과 컬러 렌즈 하면 안 되고, 후드티, 맨투맨, 후줄근한 옷 트레이닝복 하면 안 되고, 뒤꿈치 보이는 신발 노우, 두꺼운 안경테 안 되고, 피어싱 안 되고, 비속어 안 되고, 진한 화장 안 되고, 진한 네일아트 안 되고, 과복 어피가 뭐야? 과복 어피가 뭐지? 어피하고 주변 술집 하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SNS에도 욕설 안 되고, 올리는 사진들도 신경 쓰기. 아, 신경 쓰라고. 어피어런스라고 승무원복 그거 있어요. 머리까지 세팅 다 하는 거. 아, 그런 거 하고 술집 가지 말라고? 나는 근데 이런 거면 꼭꽁 똥공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좀 뭐랄까,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군인들도 밖에 나가서 군복 잘 입고 있고 모자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예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이미지 관리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반대로 이게 만약에 항공과가 아니고 여러분 군인이라고 생각해봐. 군인. 군인인데 컬러 렌즈 써도 되고 뭐 안경테 뭐 이거 두꺼운 안경테 이런 건 모르겠어. 근데 피어싱, 비속어 그리고 막 군복 입고 막 술집에서 담배 피고 막 그런 거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무 꼰대인 거야? 저런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똥공기라는 거예요. 아,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취업이랑은 나는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지키면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이거를 강제하면 물론 안 되지만은, 저거는 뭐, 지키면 좋잖아. 술, 담배 안 하고, 비속어 안 쓰고, 막, 담배 딱 피면서, 에이씨, 야, 와서 막, 이러고 있으면 누가 좋게 봐. 뭐,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근길에 호다닥 찍었는데, 뒤에서 저건 뭐지? 버튜버나 뭐 그런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버튜버예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버튜버예요? 뭐예요 이게? 아즈사 유이 케이온. 아, 아이돌 마스터? 아이돌 마스터인가요? 러브라이브인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케이온이 뭐, 아, 케이온이 애니메이션이야? 아, 러브라이브랑 아이돌 마스터도 애니메이션. 그러네. 아, 미안합니다. 고대 학계 최고 아웃풋? 동굴리 자판기 개빡치네. 코코포도 처음에 눌렀는데 물 나옴. 야발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포크포도 눌렀는데 또물 쳐나옴. 그래서 이번에 물 눌러봄. 그랬더니 식혜 나온대. 코코포도 물 SCP-1950 엔병알 자판기. 확인을 위해 디학점 요원이 파견되었다. 아, 미친 드립바. 와, 디학점 진짜 개웃기네. 아니, 이 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바로 디학점 요원이 돼. 티어리스트 표를 보고 티어를 고르는. 자, 이 F 티어는 이 F입니다. 자, 이 티어는 이 티어리스트의 티어리스트다. 네. 무슨 만원 내만 꼭 말기. 용서받을 수 없는 주문, 대학원 가불어라. 니스펙터! 니스펙터! 택도 없음! 니스펙터! 택도 없음! 그림 퀄리티를 높여주세요. 계열받네. 소속사별 열애설 반응 차이래.
YG 공식 입장. 태양 현재 연락 안 돼. 열애 사실이면 축하. 열애 중 의심받은 조세호 소속사 럽스타 아니고 꼴값 해명. 왜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아, 너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늘도 어깨 운동 열심히 할게. 너 좀 더 편하게 기댈 수 있게. 열애 중 의심받은 조세호 럽스타 아니고 꼴값 떨고 있다 해명. 아니 소속사가 아 걔요? 아 조세호 씨요? 아 그 꼴값 떠는 거예요. 체드윅 버스만 아민 거 말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블랙팬서 배우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윌리엄 허트 마블 초창기 작품 인크레더블 헐크부터 블랙 위도우까지 10년 넘게 마블에 일했음에도 죽자마자 썬더볼트 영화를 위해 바로 로스 장군 배우와 하이리슨 포드로 바꿨다. 내로남불 괘씸하고 뭐 같으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체드윅 보스만이 제가 알기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 제가 알기론 아픈 거를 숨겨서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계약을 따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서? 왜냐면 아프면은 그리고 지금 투병하고 있는 걸 알면은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사망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제 영화가 붕 떠버렸잖아. 물론 돌아간 건 안타깝지만 사실 숨긴 거는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설마 본인도 아무로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 근데 이제 내 말은 죽는 거고 죽는 거 아니든 투병하고 있거나 자기가 병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걸 숨겼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회사가 조심할 거 아니야. 약 10만원 정도 하는 아디다스 신상 가방 재질은 가죽이라고 한다고? 아디다스 신상 가방? 박스에 스트랩 연결하고 10만원? 아 이거야? 저게 가방이야? 나 지금 저 안에 가방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네. 이게 진짜 이거 뭐 그냥 장난이죠? 이게 진짜 아니지? 요즘 것들은 맨날 야한 거밖에 생각 안 한다고. 남사 쓸어라. 그런데 올소 우리 할머님 11, 12, 13, 14 와 14명 14명에 15, 16 애기 둘 더해서 16명. 와 그럼 13년 동안이나 계속 배가 임신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20살부터 만약에 임신을 했으면은 33이 돼가지고 끝났다는 거네. 스피드런 했을 때의 얘기고 이제 텀을 주면 이제 그냥 이제 대충 이제 16년이죠. 아래 네. 콘돔 광고 붙이면 딱일 것 같다고. 애니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자 내 생각 아니고요. 우리 청자가 갑자기 여기다가 갑자기 애니 붙이라고 하길래 블러드 컴백 윈 뉴 스킨 니노 카타 Deep perforation. Tony Lawrence are my possession. So, I see no cat. 아재요, 형님 이제 총 버리고 이제 광선검입니까? 이치노 카타, 니노 카타, Deep perforation. 이거 빵당이 안 나오네 이제. 뭐? 사 이런 걸로 하지 마. 씨. 길거리 공연도 이제 로봇이 하네. 야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냥 스피커로 틀면 되는데 굳이 이 기타를 가져와서 이거를 또 하드웨어를 앞에다 꽂아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게 웃기네. 뭐? 실제로 거북선 안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근데 있을 법해. 왜냐면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저 거북선 안에서 똥이랑 그런 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궁금하네. 그럼 이렇게 만약에 거북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 살짝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쓱 뭐 이렇게 하려나? 올라오는 것들 저걸로 맞는 거임? 실제로 옛날에는 그 창 끝에다가 화살 끝에 똥 묻혀가지고 쐈대. 그러면은 저 실제로 막 냄새나고 막 병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는데 독뎀 주려고 똥도 그러게. 여기는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점검 끝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카메라 고치면 오세요. 찍지 못하니까. 미루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 어, 어디까지 미루게? 어? 3시간 전이야, 임마. 이 새끼. 22분? 야. 어, 초까지. 어, 1초. 아, 터졌어. 이 새끼. 결국 1초까지 미루다가 터져버렸어요. 어, 초단위로 갔어.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급식을 대신한 선우의 컵라면. 자세히 보기. 어, 야, 이거 비싸지 않나, 이거? 닭다리 이거 3,700원이지 않나? 어, 꽤 비싸. 그건 내려놓으세요. 급식이 진짜 싸고 맛있는 거야, 여러분. 난 급식 너무 좋은 것 같아. 닭다리 자세히 보기. 아, 이거 자세히 보래. 아, 여기서 문제점을 찾으시오. 힌트, 자세히 보기, 닭다리. 요즘 급식 퀄리티 미침. 그니까 나는 요즘 뭐 애들은 밥이 맛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야, 야, 나 때는 말이야. 하, 아따, 요즘 애들 잘 먹어, 진짜. 너무 부럽다잉. 이거는 좀, 이거 좀 그러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좀 오바 아니냐? 야, 이거 못 믿겠다, 내가. 무슨 랍스터가 나와. 저의 학교 급식은 약간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도 난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봐. 주모! 무슨 마라탕이 나와, 씨. 어, 친구야. 와. 야, 잘 먹는다, 요즘 애들. 어? 학교나 재단 따라 격차가 좀 심해. 아하. 야, 씨, 이건 뭐야? 베스킨라빈스. 형, 시온이 급식 뺏어 먹자. 그러게. 학생인 척하고 가서 먹고 싶네. 아. 나는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난 감사해.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진다. 안 가요. 진짜 무너지고 있네. 엄마, 니기럴 거 내 살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잉. 저거 설마 야발. 어? 아, 아 저거?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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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소독기. 아, 맞지. 소독이 되긴 하지. 소독이 되긴 하지. 다 죽여. 다 죽여. 어, 지구 소독해 버리게. 바다에서 금괴라고 불리는 물건은 금괴입니다. 금괴라고 불리는 금괴가 85만 유류 상당의 12.5kg 금괴를 낚았어. 어떻게 낚았어? 아, 개부럽네. 12억. 그러니까 저 금괴 하나당 6억이네요. 그러니까 저분이 들고 계신 게 지금 우리나라 집 한 채, 한 두 채 정도? 메가커피 알바생이 귀찮아한다는 그거 시켜봤는데. 아니, 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주문 나밖에 없는데 엄청 바쁘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뭔데? 메가커피 그거? 퇴근 직전에 시켰지? 손님 없어서 남녀 알바생 둘이 의자에 앉아서 꽁냥대는 거 보고 바로 시켜. 쓰레기 외치다가 따봉. 에이, 뭐야, 착한 일 한 거였네. 칭찬해 라고. 야, 뭐 되게 어려운 커피 주문을 시켰나 봅니다. 근데 손님 없어서 남녀 알바생 둘이 꽁냥꽁냥 되는 거 보고 바로 시켰답니다. 나도 못하는데 이 새끼들이. 1990년대 도요타 크라운 베이스의 장례 차량이래. 왜 거기 들어가니, 강아지야. 고양이가 있는데 이미. 아, 내 알바 아니고. 아, 좋다. 고양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데. 꺼내줘 나 좀. AI로 만든 이미지랍니다. 병이 완치된 아내와 산책하는 존 윅. 치안이 좋아 양아치가 없었다. 진짜 거기선 행복하세요, 존윅 형님.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던 건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철부지 금수저 2세 브루스 웨인. 취미로 영화배우 활동 중. 너무 건방져, 그지? 그냥 어, 원래대로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요트 구매를 성공한 로건과 찰스. 도시의 매키한 공기를 벗어나니 병세가 완화되었다. 해피엔딩이네요. 아, 영화 로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네다섯 번은 더 본 것 같아요. 고귀함을 지켜낸 아나킨의 가족사진. 다크사이드로 가지 않은, 의처증을 앓지 않은 남자. 아제로스의 위기를 극복한 후 술잔을 맞대는 가로시와 바리안. 후드와 얼라이언스는 연합한 지 꽤 되었다. 그래, 서로 싸우지 않고. 너무 훈훈해진다, 마음이. 크리스마스 같다.
종전 60주년 기념식에 찍힌 스티브 로저스 장군과 패기 로저스 부인 하이드라 축출 작전으로 스티브는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원래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죠? 복권 당첨된 스파이더맨 근데 금액의 상태가 3,000달러? 3,000달러도 뭐 큰 돈이니까 400만원이면 스파이더맨이 원하던 중고차 살 수 있겠네요. 노숙자가 된 토니 스타크? 스타크 인더스트리 임원들이 그를 축출시켰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해피엔딩이야. 왜냐 좀 이 우리 아이언맨 형님이 했던 것들이 이게 다 결국에는 자기가 빌런을 만들고 자기가 해치우고 자기가 빌런을 만들고 자기가 해치우고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래 와가지고 울트론도 방지하고 뭐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됐으면 오히려 세상이 나쁘지 않았다. 리치 군대를 지휘하는 엘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중에게 분노한 엘사는 결국 검을 든다. 엘사가 검을 들고 그러면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다 얼려버리고 그러면 사실상 완전 빌런 중에 빌런 아니냐? 거의 설이 아니야. 엘사 누나 나 죽어. 진짜 죽어. 너무 추워 엘사 누나. It's your fault. 그런데 기분 굉장히 나쁘다. 기분 굉장히 나쁘다. 개철 맞지. 굿나잇 한 다음에 인사했는데 못 참잖아. 롤 한 판은 아니 두 판이네요. 두 판은 했는데 져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더 해봤자 질 것 같고 그러니까 딱 껐는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그냥.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연애하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남자들 잘 자라고 한 다음에 안 자고 게임해요. 결혼하면 다른 줄 알아? 결혼하면 이제 둘이서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이제 같이 눕잖아. 잘 자 해놓고 나는 넷플릭스 한두 판 더 땡기다가 자. 우리 와이프는 그냥 자는데. 이러고 영상이 끝났어.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